우리 회사가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한발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사업부와 디지털혁신부문은 최근 사업부 주요 경영지표와 공장설비 정보가 연결된 3D 기반의 야드 모니터링 시스템, 트윈 포스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신속한 공정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현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조선해양사업부 사업대표회의. 조선해양사업부 이상균 사업대표가 대형 모니터를 통해 현 공정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클릭 한 번에 주요 공정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설명을 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쉽게 서로의 뜻을 이해하는데요. 조선해양사업부와 디지털혁신부문이 지난 7일 오픈한 3D 야드 모니터링 시스템, 트윈포스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수주 현황, 호선 리스트, 인도 현황부터 내업, 도크, 암벽에 이르는 공정과 품질 검사, 자재 상황까지 안전, 생산, 품질, 자재, 경영 정보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블록 물류, 대조 공장과 도장 공장 모니터링 및 3D 기반 호선 배치 현황 등 현장 상황을 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알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해양사업부 사후 누구나 통합 인증을 통해 대형 모니터나 개인 PC,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장비로 장소에 상관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전에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각각의 시스템에 들어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취합했어야 했는데, 트윈포스는 사업부에서 자주 활용된 정보인 공정에서부터 안전, 자재, 품질, 그리고 능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한 화면에 보여주고 있어 직원 업무 능률 향상이 기대되고, 더 나아가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같은 화면에서 봄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논쟁을 줄이고 보다 빠른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해양사업부와 디지털혁신부문은 트윈포스 시스템에 향후 설비 모니터링, 공장 제어 시스템 등 각종 DT 시스템들을 담아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한발더 다가갈 예정입니다. HHBS 서현욱입니다.